뉴스타트를 하시면서도 아직도 100%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뉴스타트 안 하고도 항암 치료하고 나 한 번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꼭 뉴스타트를 해야만 낫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오전 강의 시간이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 이제 끝나는데, 강의가 다 끝날 무렵에, 예를 들어서 12시 한 20분경에 어떤 아주 건강하게 혈색도 좋고 이런 분이 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암 환자였대요. 환자였는데 암이 다 나가지고 지금 5년째 잘 건강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기는 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박사님 그 포스터가 보이고 이 플라카드도 보이고 그래서 한번 저도 암 걸려서 나왔기 때문에 박사님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올라왔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무슨 암에 걸리셨냐고 그랬더니 간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으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의사를 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서 낫대요. 제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낫는데,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났대. 그 의사가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서울 삼성병원에 그 이름까지 대면서, 이분이 자기 치료를 잘 해주셔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그럼 그 의사가 누구냐? 그러면 나도 그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싹 돼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걸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얼마나 깊이 잘 깨달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났어요? 뉴스타트 강의에 의하면 항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해가지고 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의사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3기, 4기
이렇게 될 때는 의사로서도 항암치료, 수술과 항암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한 생각은 안 해요. 아, 이 사람 암이 벌써 3기, 4기구나. 그러면 우리 의사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 아,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제 해보고, 이 암이 자기가 내가 의사로서 해주는 치료로 완전히 치유된다는 생각은 사실상 의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왜 무슨 병? 고혈압도 언제까지 치료해야 돼? 죽을 때까지.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그 약물치료 수술은 유전자 회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그분이 강의 끝날 때쯤 해서 오셔서 지금 5년째 재발하지 않고 아주 보기에도 건강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나은 이유는 그 유전자가 그 삼성병원 그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해준 수술과 항암치료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다 회복된 건 아니라고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현대 의학적 치료는 아직 없어.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기술이 암 환자들에게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쁠까요? 근데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 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아서 나다 일시적으로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사가 그 유전자 치료법이라 그런다. 그걸로 탁 해가지고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왜? 유전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건 뭐예요? 네. 그 DNA 배열 순서. 그렇죠? 그게 그 순서를 이렇게 딱딱, 여러분 그 소방관 아저씨, 그 수리공 아저씨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 놔버려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뭐가 변하지 않으면, 나의 내면적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유전자는 변질 될까 안 될까? 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진짜로 개발돼서 인간의 암이 치료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내 내면에 내 뜻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래부터 내 유전자는 정상적인 유전자였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부정적인 선택, 나쁜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 본래 정상적인 유전자를 내가 변질시킨 사람이야, 내가. 이것이 바뀐, 이 사람이 안 바뀌면 유전자만 기술적으로 바꿔놨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안 변할 수는 없고 또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밖에, 뉴 스타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말을 딱 할 때, 이거는, 그 좋은 훌륭한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난 건 아니라는 건 저는 당연히 알아요. 저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분을 보고. 이분이 뉴 스타트라는 그 뉴 자는 몰라도 이분이 틀림없이 그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난 거지. 자기는 뉴 스타트 한 줄 몰라. 그 저는 뉴 스타트라는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사고를 어떻게 해? 예,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예. 그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항암 치료가 고생스러웠죠. 아이고, 막, 그 항암 치료 막 죽을 것 같아서. 이건 다시 못할 짓이다. 그래서 이런 힘든 치료를 내가 다시는 안 받으려면, 다시는 암에 뭐예요? 안 걸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다시는 암에 안 걸리려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던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 제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사업 수완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뭐 참여해서 건드리는 사업은 다 성공해서 돈을 자기가 많이 벌었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왜? 또 사업을 잘하니까 성공시키는 그 성취욕도 참 충족이 돼서 기분도 좋고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이 사업을 했대. 어떤 때는 사업 한 세 가지를 막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고 막 그래서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그래서 막 은행 대출 문제 뭐 허가 문제 뭐 골치 아픈 거 많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음식도 잘 골라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사업 이렇게 하려면 또 술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암에 안 걸릴 리가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놈의 나를 죽이는 암 치료, 항암 치료를 다시는 안 받기 위하여 나는 앞으로 암 걸리지, 말자. 그러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는 사업 안 하고도 돈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쉴 때는 이제 앞으로 쉬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대.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음식도 자기는 막 아무거나 삼겹살에다가 막,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요, 꼭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면 그 정신님이 다 개인적으로 가르쳐줘. 그럼 음식도 바꾸자, 식생활도 바꾸자, 운동도 하자, 모든 것을 절제하자. 그게 성령님의, 정신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 선생님이 좋은 의사가 해주는 좋은 병원 치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고 재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해진 이유지. 그 치료로는, 그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는
치료를 안 받고 가만 놔두면 뭐예요? 한 1년밖에 못 산다. 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 뭐예요? 그 1년이라는 예상 그 수명보다 더 뭐예요? 더 1년 내지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연명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사들은 우리가 하는 그런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제하는데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하고 그리고 잠도 이제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선생님 제가 가르치는 것을 혼자 터득하시고 그래서 참 성공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생님은 뉴스타트를 실제로 우리 센터에 와서 배우지 않고도 참 이렇게 무엇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 영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꼭 뉴스타트 센터까지 와서 이렇게 직접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뉴스타트는 지금 설악산, 속초, 이 설악산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여기 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흔히, 이제, 교회 나가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대한민국 들어온 지가 150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지옥 갔나?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뉴스타트를 배우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꼭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 나로 말미암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이름만 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는 죽고 없지만,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란, 멋지게 생긴 대통령이지. 세상에 레이건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로 알아요?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자. 너희가 진짜로 나를 아는. 정말로 내 생각을 아느냐? 내 마음을 아느냐?
그 생,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알도록 해줘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아침에 온 사람은 보수를 더 받고, 그렇죠? 저녁에 온 사람은 그건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 보수만 받고,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저는 좀 나중된 자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40 가까이 돼가지고 어떻게, 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이 있어요? 순간이동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순간이동,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타임 딜레이션. 시간이 내가 겪은 그 순간은 실제로 밖에서 보면 제가 그 차를 운전하다가 뺑 돌았거든요. 얼음, 그, 블랙 아이스, 미끄러져. 그것도 어디서 그랬냐면,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그 미국서.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밤에 이제, 밤 12시 반에 이제 차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예. 네. 미끄러졌어. 그 차가 쾅 돌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횡, 팽, 한 바퀴 도는데 1초밖에 안 걸려. 그런데, 이야!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데 차가 어떻게 돌게? 천천히 돌아요. 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차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야, 이제 죽었어. 그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이제 죽었구나. 그 옆에 우리 아들을 그때 7살짜리가 앉아 있었는데, 아, 이 녀석도 같이 죽겠구나. 그럼 딸 둘인 집에 있었어. 아,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절벽, 바로 그 낭떠러지 한 100m, 200m 절벽이었어. 저 아래로 떨어지면, 과연 내가 살아있어도 심각한 부상을 입겠지.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뉴 스타트 하느라고 막 이제 산 속에 들어와서 이제 막 그때는 이제 뭐 벤츠 그때도 벤츠 그때는 뭐
한다고 월급이 7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벤츠를 탈 수 있어. 그래서 벤츠도 다 팔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애 엄마는 이거 나는 이런 생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1초 안에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애 엄마가 장례식에 오기나 할까? 내가 이번 회에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영감이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영감이라 그래. 그건 누가 주신 느낌이에요? 하나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뜻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는 오늘 도저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는 앞으로 제가 나이가 지금 41, 42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뉴 스타트도 하고 싶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차가 완전히 360도를 돌아가지고 옆에 눈을 콱 이렇게 쌓아놓은 이제 눈 치우는 차들이 웽 값은 눈을 막 치우잖아. 그럼 옆에 이제 눈산이 있어. 그 눈벽에 팍 처박힌 거예요. 그 기도가 딱 끝나자 딱 보니까 차 이쪽 편에 우리 아들 안전부분 이분이 눈을 팍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반은 눈에 꽉 처박힌 거예요. 우리 아들 자다가 그래가지고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그 엔진 다 꺼져버려. 그래서 차 문 열고 밖에 나와보니까 와 살았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차가 팍 돌아서 탁 처박힌 시간은 그건 1초면 충분해. 근데 제가 한 생각은 한 20분짜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도도 다 앞에서. 이런 것을 시간 팽창이라고 그럽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 시간 팽창, time dilation. 딜레이트라는 말인데 팽창이란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나에게 시간도 어떻게 변화시켜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영화에 가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두 연인이 멋진 그 뭐예요? 그 지붕 없는 차, 오픈카, 우리 치욱 씨가 좋아하는 뭐예요?
최욱 씨 은근히 좀 멋쟁이에요. 그죠? 어떤 빵떡 모자를 쓰고 나타나가지고,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냐. 그랬더니, 아, 참, 멋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후닥다 와서 고쳐주지. 그래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은근히 멋을 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아, 날씨 좋다. 기분 좋다. 이러고 가다가 어떻게, 우악! 앞으로 오는 뭐, 추락, 추락하고 정면으로 뭐예요? 충돌해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슬로우 모션. 그 남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탁 벗어져서 어떻게 나오고, 그거를 느끼는 체험사는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충분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 그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영감이 중요해요. 영감이. 그래서 그 암 환자분, 아, 그래. 내가 충분히 돈 모았어. 지금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가.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삶을 앞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뉴스타트, 뉴자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보지도 않고 뉴스타트를 알도록 성령이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안 들어왔어도 그 전에도 이미 정말 참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결국 알게 해 주시니까 우리 조상님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막 이런 아주 그 고전적 기독교인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차원, 이런 시간의 팽창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이 영적 차원인데 그 차원을 모르면 꼭 기독교가 대한민국 조선에 뭐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한 거요? 네, 성령이 준 목소리. 병원에서 뭐 그런 얘기 해줍니까? 그렇죠? 뭐 병원에서는 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걸렸다 뭐 그런 얘기 해요. 네. 의사가 그런 소리 했다고 뺨 맞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영감에 대하여 정직한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가도 뭐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영감이 없어. 시인도 영감이 없으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다 뭐예요?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차르트도 뭐 없으면 나는 영감 음악 작곡 못 한다. 영감. 나의 음악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안 오고, 어떤 때, 그게 어느 때 안 오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악령이 들어와서 누구를 미워하게 됐다. 분하다. 그러면 영감 왜 안 와요? 안 와요. 그럴 때는 이제 예술가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시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왜? 영감이 안 떠올라. 그럼 작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건 자기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막 술 먹고 괴로워하잖아. 사실요, 이 강의도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써놓은 거 보고 해야 돼. 영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 그죠? 내가 중요한 것을 써왔다고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놀래. 와, 이런 생각이 안 해봤잖아. 그래서 뉴스타트는 영감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그 영감으로 나는 거고 뉴스타트를 해도 영감이 없으면 뭐예요? 안 나요. 그 영감이 주는, 그 영이 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생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그래서 그 영감을 받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다 깊이 집중해서, 성경만큼 집중해서 봐야 될 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꼭 집에 가셔서도 정말 강의를 집에 가서 듣는 강의는 이게 집에서 강의 듣는다는 게 집중이 안 돼서 문제예요. 그래서 혼자서 나는 지금부터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집중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집중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꼭 또 전화가 걸려오고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자. 그만큼 이 강의가 영감적 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꼭 잘 들으시고 전해드리는 그 영감을 받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 그 깨달음과 함께 오는 영감과 생기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